박수! 소리 질러!
4시부터 온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 감사합니다. 네, 아, 이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4시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힘들어 죽겠어. 애쓰셨네요. 네. 아, 자, 일단 뭐 네, 장안의 하잔데 우리 저 교통방송 17주년 축하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간단하고 좋은데, 네, 간단하고 좋아요. 이 의상이 본인이 이렇게 처음 기획하셨어요? 이 뭐 스타일리스트가 없으니까. 아, 예. 네, 그런 돈이 없어요. 예전에 그 올드팝 가수 중에 티나 터너 알죠? 예. 알아요, 티나 터너 혹시? 저는 아는 세대예요. 아, 알아요? 아, 아는 세대예요? 아, 한참 젊으시지 않은데. 예? 그렇구나. 그 어머님이 명창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예, 예전 예. 70년대, 80년대 활동하시다가 예. 예. 지금 집에 가만히 계세요. 그래요. 그러시구나. 이분 씨 하면 이제 오방신인데, 오방신이 저도 궁금해요. 오방신이란 게 뭡니까? 글쎄요, 뭐, 그, 이제 저는 이제 경기민요라 하는 사람인데, 서울 곳에 보면 그 신장거리라는 게 있는데, 거기 나오면 여러 신들 중에 오방신장, 뭐 육갑신장, 둔갑신장 중에 그 오방. 신이라고 있어요. 아, 신 중에 한 분이. 네. 아하. 사방 말고 네, 중심이 있고 사방을 뜻해서 이제 예. 오방.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새로운 거 아셨죠? 네. 예. 들어도 그냥 그래.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자, 이제 이문 씨 프렐리드 공연 남겨주고 저는 이제 물러갈 건데요.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 제89회 남원 춘향제와 함께한 TVN 전국교통 방송 개국 17주년 특집 공개 방송 쾌지나 춘향단에 이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지금까지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전국교통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의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거듭나서 더욱더 노력하는 그런 방송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의 김우진, 제작의 박대원, 기술의 유영걸, 류시간, 작가 홍현숙, 진행의 굿모닝 준모닝 조준보였고요. 이문과 프렐리드의 공연 남겨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곡 이리렁성 저리렁성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뭔가 싶으실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뭐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게 요즘 굉장히 핫한 트렌드입니다. 네. 반대로. 네, 반대로. 맞잖아요. 트렌드이고. 많은 분들이 이분이 나오셨을 때, 아까 저 무대 올라오기 전에 어떤 분들이, 와, 인순이다, 인순이 이랬는데. 네. 인순이 씨 아니고요. 이상하고 희한한 문제 소리꾼 이희문 씨고, 예, 오방신으로 활동 중에 있고, 네, 굉장히 바쁘신 분입니다. 네, 많은 분이 또 어떤 아인슈타인이라고 생각도 하고. 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예전에 다 집집마다 있었던, 예, 아름다운 그런 우리나라의 옷을 짜는 배틀을 하면서 뭐 전쟁하는 그런 곡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배틀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의 데미의 마지막 곡은 춘향이도 있었던 시절이고 이드령도 있었던 시절이고, 네, 여러분도 있었던 시절이고, 하지만 지금 그 시절이기도 합니다. 그게 어느 시절일까요? 청춘! 네, 청춘입니다. 청춘. 청춘과! 네, 청춘은 몇 살부터입니까? 오늘!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 지금 현재가 청춘이고, 예, 미래도 아니고 어저께도 아닌 바로 지금이 청춘이니까요. 한번 가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청춘 홍화는 내 자랑 말아라 라고 하는, 예, 그런 좀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곡입니다. 청춘과 조용하게 전해드리면서 저희 오늘, 예, 연주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희문과 프렐리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덥는
잘생겼다. 네, 저희 무대 좀 정리하고요.